KPM으로 모였을 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인적으로나 물질적으로도 여러 교회가 연합한다는 것 자체가 뜻이 맞는 교회들끼리 연합을 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연합함으로 힘있게 그리고 전략적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주신 은사로 선교는 사실 초이스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렉티브가 아니라 리콰이어먼트입니다. KPM의 시작이 의료선교 중심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그동안 의료인들이 모이지 못했었습니다. 뉴저지 초대교회 모든 의료인들이 이번에 꼭 참석하셔서 의료인들 사이에 어떻게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해보고 또 먼저 의료인으로 선교에 앞장서 있는 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도전 받고 교제 나누고 하나가 되고 주님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뉴저지 초대교회에 있는 모든 의료인들의 참여를 원하고 구하고 기대합니다.